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원합니다. 오늘의 견원과 3대 어깨 질환 중 하나인 어깨 회전계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회전계 파열 들어보셨나요? 아마 뭐 어깨에 관심이 있거나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깨 아프면 우식견 정도급은 아니지만 어깨가 아플 때 가장 흔하게 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 회전계 파열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계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이유 없이 뻐근하거나 결릴 때 대부분 근육통이겠거니 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만성적인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인 어깨 회전계 파열의 경우 정상적인 힘줄이 손상된 것이어서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회전계 파열은 자연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해야 건강한 어깨 생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은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세요. 그래서 조금 아프시면 바로 어깨 회전계 파열도 생겨도 초기 오시는 게 상당히 많은 반면에 남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골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야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테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냥 아이 괜찮겠지 뭐 근육통인가? 뭐 이러다가 발전판 커지면서 뭐 수술을 해야 되네 마네 좀 그전에 좀 어떻게 볼수 없을까요? 아니면 막 진짜 막 저녁에 끙끙거리는 앓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병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어깨 회전계 파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하면 초기에 치료하는 게 최선입니다. 어깨 회전계 파열은 어깨 관절을 고정시키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개의 힘줄인 회전근개의 변형과 파열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을 회전계 증후군 어깨 회전계 파열이라고도 한다. 단순 근육통을 제외하면 우식견, 어깨 석회성 건염, 어깨 회전계 파열이 가장 많아 3대 어깨 질환이라고 한다. 3대 어깨 질환이 뭐라고요? 우식견. 두 번째, 어깨 석회성 건염, 어깨 회전계 파열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이세 가지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부에서는 뭐 슬랩, 반카르트, 뭐 힐삭스 등등의 다른 어깨 질환이 있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해 힘줄의 혈액 공급이 줄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나 격렬한 운동이나 과도한 어깨 관절 사용, 심각한 외상, 체질적 특징 등으로 인해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겨 어깨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이다. 어깨 회전계 파열의 주요 원인으로 퇴행성 변화, 과사용, 외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스마트폰,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과 관련된 잘못된 자세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웅크린 자세로 인해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밑에 있는 상안골에 닿기 쉬워 회전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40대에서도 어깨 회전계 파열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핸드폰 쓰실 때 이렇게 안 하시죠. 눈높이에 보시라고 해요. 이렇게 내려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밑에 있는 상안골에 닿기 쉬워서 회전계 충돌하면서 어깨 회전계 파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눈높이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눈높이에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높이에서 오래 보면 손목, 팔꿈치, 어깨 아파져요. 결국 뭐죠? 용건만 간단히 하시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서 오래 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뭐, 전뭐 하시냐면 요새 거치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치대 같은 거 놓고 쓰실 때 눈높이에서. 내려보지 마시랬죠? 내려보시면 나빠져요. 눈높이에서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젊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50대를 전후하여 많이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머리 위로 자주 올리는 야구선수나 수영선수, 목수 등에게 많이 생긴다. 회전근개 중에서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극상근에 문제가 많이 생기며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염증과 통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발전하게 된다. 극상근은 상안골을 눌러주고 안정화시켜주어 팔을 효과적으로 들수 있게 해준다. 극상근은요, 팔을 이렇게 외전시켜주는, 들어올려주는 근육이에요. 근데 회전근에는 극상근, 극하근, 소우원근,
견갑, 하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있거든요. 그 회전근이 네개 중에서 거의 99.999라고 할 정도로 극상근이 제일 많이 생겨요. 왜? 우리가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굵기도 얇아요. 그래서 손상되는 가능성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중에서도 극상근을 사용 빈도도 많고 팔을 들르는 게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자주 생겨서 거의 어깨 회전근 파열은 거기에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회전근 부분 파열은 1cm 정도 파열된 것을 소파열, 손상근의 크기에 따라 중파열, 대파열로 나눈다. 아무리 작은 파열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질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초기에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더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회전근 파열이 생겼다면 빨리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물론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병원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뚝할 정도 소리가 나게 심하게 아프거나 이상해 어깨가 너무 계속해서 아픈데 이런 느낌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시면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서 어깨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 파열은 처음에 조금 찌를 때 아프고 진행이 돼서 크기가 커질 땐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완전히 다 찢어져서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고 남의 도움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거나 팔을 들어 올려도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경우 의심해 볼수 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 어깨 회전근 파열을 의심해 볼수 있다. 어깨 통증으로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는 것이 힘들며 아픈 어깨로 잠을 자면 통증이 심해진다. 특히 야간에 어깨 통증이 심하다. 아울러 어깨 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어깨에 소리가 나기도 한다. 회전근개가 파열돼도 주변 근육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급성 염증과 통증이 없으면 일부 환자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다. 또 힘줄이 파열돼 말려 들어갈 때까지 큰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깨 전문가의 세심한 진단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통증으로 인해 어깨 사용이 제한되면서 2차적으로 오시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네,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해서 다 통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일부에서는 통증이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도 자꾸 만성적으로 좀 통증이 좀 불편함이 있다든가 급성이 심해졌을 땐 이런 느낌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바로 어깨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 파열은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한의학적인 보존 치료가 가능한 것은 부분 파열에 해당된다. 어깨 한의원에서는 근육을 풀어준 치미나 도침, 상하 좌우로 밀고 당겨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교정치료한 경근이완 추나 통증을 줄여주고 가동 범위 제한의 회복을 도와 관절 기능의 안전화에 기여하는 동인운동요법, 국소적인 염증을 제거하는 봉약침, 회전근의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한약 등을 써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긋지긋한 전신 통증의 원인,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